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초미세먼지만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초미세먼지를 이루는 아까 제가 소스들을 갖다 네 가지를 갖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 관측한 그 관측 자료인데요. 자, 이 파이 차트가 우리가 특정 1년 동안 쭉 초미세먼지를 갖다 관측한 다음에 이 초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화학적 성분들이 뭔지를 분석하고 나서 그 기여도를 갖다 제가 그린 겁니다. 빨간색은 황산염이고요. 아까 제가 이산화 황이 황산염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워플랜트나 이런 그 화력 발전을 통해서 나온 그것들이 한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소고기랄지 돼지고기 예,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만드는 암모니움은 한14% 정도. 그리고 질산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이 만드는 초미세먼지는 약한21% 정도. 얘네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랙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유기탄소의 에어로졸입니다. 이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유기탄소의 에어로졸이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별로 그 뉴스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초미세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도 얘네를 만드는 소스가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을 이해하려고 세계 많은 나라의 그 과학자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되게 저희 분야에서는 핫한 토픽이고요. 하지만 이게 초미세먼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지점별로 초미세먼지를 또 똑같이 측정해가지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중에 과연 어떤 케미칼이 중요한지를 분석한 차트입니다. 전 세계가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똑같은 컬러 스킴을 썼습니다. 똑같은 컬러 테이블을 썼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유기탄소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황산염. 그다음에 아까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질산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유기탄소가 제일 중요하게끔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이 가장 중요한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1년 내내 똑같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자, 뭐 여러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의 시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겨울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즌할 그러니까 계절적인 변화를 딱 보여드리면 처음 접하는 분들의 반응은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리 겨울철엔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태워요. 태우면 뭔가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대변되는 대기오염이 심해질 거고, 그에 비해서 여름철에는 뭐안 태우니까 훨씬 더 공기가 깨끗할 것이다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태우는 행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고요. 대부분 히팅이나 쿠킹을 특히 서울은 전기로 많이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력 대란이 여름철에 일어납니까? 겨울철에 일어납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항상 여름철에 일어나죠.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력 대란은 항상 여름철에 일어나죠. 그 말은 여름철에 우리가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소모하죠. 그리고 화력 발전도 훨씬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근데 왜 여름철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보다 높죠. 이건 이제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 이런 뜻인데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것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기준이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즌에서 1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은 WHO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한참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럼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이 대기오염의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겁니다. 자, 예일대학교에서 매년 각 나라의 환경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지수라는 건 이제 뭐 대기오염이랄지 또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가지고 쭉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대상 국가가 한 1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밑에 있는 부분만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이 173위 정도 됩니다. 173위 정도. 그래서 거의 밑에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자료를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딱 보시면 수긍이 될 거예요. 딱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안 좋은 나라들은 뭐 파키스탄이랄지 네팔, 인디아, 중국. 중국이 훨씬 안 좋고 중국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중국에서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다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 그러면 정말 이 자료가 좀 의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나라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나라들만 다 우리나라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래쪽에 아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약간 저기 까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은 정보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환기를 해드리면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쭉 감소해왔습니다. 근데 2012년에 가장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부나 환경정책은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수조 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계속 저감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증가했을까? 최근 3년 동안.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초미세먼지의 계절적인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왜 여름철은 낮고 겨울철은 높은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다 달라요. 공기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인간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깨끗한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거든요. 자, 겨울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륙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특히 시베리아나 또는 바람 방향은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불어서 거기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쭉 이동되어 오는 그런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래서 겨울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2년에 낮았는데 그 위에 왜 높아졌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풍속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런 기상 조건과 대기오염 또는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똑같이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섞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똑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게 주변 공기랑 잘 섞여서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훨씬 낮아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연구에 같이 조인하긴 했는데 이 김에달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과거 20년간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의 편차가 과연 매년 어떻게 변화한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위쪽이고요. 조금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0이라는 건 만약 0이라는 건 20년 동안의 평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0보다 위에 있으면 아 20년 평균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구나 대기오염이 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2012년에 제일 낮죠.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평균이거든요. 여러 값에. 자, 2012년에 그 편차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장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마셨던 거죠. 그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똑같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바람의 속도를 다 평균한 다음에 그거에 또 매년 편차를 그렸습니다. 그게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2012년, 물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의 결과로는 2012년에 가장 바람이 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풍속이.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점점 덜 섞이는 그런 기상 조건 환경으로 쭉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연구 기간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미세먼지의 편차랑 바람 속도의 편차를 갖다 쭉 이렇게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 상관관계 도로 그려봤더니 되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관계는 거의 마이너스 0.7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왜 풍속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안 웃으시네요. 상당히 웃긴 대답이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특히 기후나 저런 대기과학을 하신 분들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워낙에 광범위하고 그 기여하는 원인도 많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여러분 올여름 엄청 더웠죠. 장마인데 비도 엄청 안 왔습니다. 기상청 매일 혼났죠. 왜냐하면 기상청장도 인정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기상학회를 했는데 실제로 기상청에서 쓰는 예보가 예보 모델이 현재 동아시아나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기상학계에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는 기상 조건의 변화도 분명히 기후변화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풍속은 되게 미세먼지 농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인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대기에는 조그만 층이 있습니다. 서피스부터. 이걸 우리가 이제 믹싱 레이셔라고 그래가지고 혼합보라고 그러는데 낮에는 대기가 어떤 식의 온도의 분포가 있냐면 지표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게 태양빛에 의해서 빨리 데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면 이게 잘 섞여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농도가 낮죠. 왜냐하면 위로 아주 잘 섞이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온도의 연직적인 분포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더 빨리 식거든요. 여전히 대기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표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 그대로 쌓여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우정호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을 갖다가 쭉 조사해 보면 선진국들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되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질소화합물의 농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쭉 떨어집니다. 다시 퇴근 시간에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만큼 자동차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런 오염물질의 배출이 이렇게 2피크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침에 쭉 나타났다가 낮에 조금 줄은 듯 하다가 오후부터 한번 올라가면 밤 12시까지 계속 높습니다. 그 말은 계속 자동차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밤에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로 어떤 헬스 스터디에 의하면 아주 건강한 운동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아침에 조깅을 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오후에. 한 달 후에
그 사람들이 면역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침에 운동한 사람들은 면역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훨씬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기오염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가급적 오후에 운동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한데, 발전소가 필요한데 땅값도 비싸지, 오염물질도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곽으로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싼 데로, 또 사람이 적은 데로.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이 주변보다 온도가 항상 1도 내지 2도 정도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는 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죠, 포장하죠. 우리가 에어컨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인공열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도시에서. 그러면 뜨겁기 때문에 항상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큰 대도시에서는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걸 갖다 메꿔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장을 외곽으로 경기도로 쭉 내보냈는데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 그런 오염물질이 다시 이렇게 서울로 쭉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북경이 그런데요. 북경은 북경시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다 시 외곽으로 이렇게 쭉 내보냈는데 오히려 대기오염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식의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기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의 순환에 관련된 현상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우리가 겨울철로 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되게 추웠는데 사실은. 그래서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상당히 고농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물론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상 조건도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만 딱 드리면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기상 조건은 항상 고기압이 됩니다. 고기압, 하이프레셔. 2013년 1월에 북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는 한 10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까지 올라갔어요.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100만 대도 미세먼지 농도 워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쓰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라고. 그런데 그게 10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중국 정부는 한 800 정도만 발표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1000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의 기상 조건은 동아시아랄지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가 하이 프레셔, 그러니까 고기압의 상에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대부분 춥죠. 이 추운 이유는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공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온도를 갖다 떨어뜨리거든요. 바람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오히려 좀 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시베리아에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며칠간은 온도가 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겨울이라고 항상 춥지 않거든요. 어떤 기간은 조금 따뜻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기압이 공기를 정체시키거든요. 고기압 때는 또 구름도 잘 안 끼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때 상당히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아마 올겨울에 한번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실제 기상조건들,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을 포함해서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많은 오염원이랄지 또는 정체된 고기압, 그 다음에 풍속이 낮아질 때, 그리고 낮은 혼합고라고 해서 아까 위로 섞이는 거 이게 줄어들면 특히 아침이나 저녁 때, 그리고 계곡을 안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기상 조건이 실제로 우리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외에도 미세먼지의 농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